화단에 개나리를 심었는데, 개나리도 한번 외목대로 오늘 가지치기를 확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하기 때문에, 조금 흔들리거나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.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서 제가 아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어우, 아래가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두 개로, 세 가지로 퍼졌네요. 제가 과감하게 오늘 한번 잘라볼게요. 한손 신공. 오른쪽은 이렇게 잘라졌고요. 왼쪽. 워낙 얘들은 지금 수세가 좋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양이 좀 보이시나요? 뒤쪽도 한번 잘라볼게요. 아우, 그림자가 진해요. 외목대로 할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과감하게 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아래에도 좀 치고.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. 그냥 가지를 많이 확 쳤습니다, 여러분. 이제 여기에서 새 가지가 나면은 두 마디 정도씩 남겨두고 새로운 가지를 키워보겠습니다. 이렇게 개나리도 번식을 잘 하고 있네요. 자, 오늘은 제가 개나리, 무성했던 개나리 외목대로 키우기 가지치기를 해보았습니다. 이렇게 되는데요. 여기 아래 조금 필요 없는 애들 조금 더 잘라서 아래 여기 세 가지가 좀 시원하게, 세 가지가 이렇게 시원하게 됐죠? 여기 아래를 시원하게 한번 잘라봤습니다. 이제 위에서 예쁘게 자랄 것입니다. 여러분 어떤가요? 이렇게 좀 비좁은 화단에서는 무성하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동그랗고 예쁘게 외목대로 키우는 것이 아래에 있는 아이들도 바람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를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흔하디 흔한 개나리 외목대 만들기 영상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